걸프드 장 보러 왔어요. 맞다 장보기. 우리 장보기의 평화. 아보카도 세일. 야, 네 개 다 보고 싶어. 그거는 프라임. 우리 프라임 아니야. 네 개 고르자. 일곱 커먼. 어이가 없군. 딸기 살까 말까. 아 근데 미국 딸기는 웬만하면 맛이 없어서. 알지가 않아. 아니야. 집에 과일이 좀 남았으니까 일단 패스. 집에 참외 있잖아. 저희 이제 미니멀로 장볼 거기 때문에 진짜 먹을 거만 살 거예요. 1불 7구. 오이사이소. 오이사이소. 그래도 다리보다 길어. 네? 아니 이럴 수가. 그래도 다리보다 길어. 아니 이럴 수가. 초신층 연두부. 올게닉 바나나가 초록색이 있어요. 바나나는 꼭 초록색으로. 초신층 바나나. 네. 안녕이야. 맘마 달래. 알았어 알았어. 맘마. 아이 정말. 네, 닭도리탕 해 먹으려고요. 어우 싹 났어. 파운드에 99센트. 골프 때는 고기가 참 신선해요. 코신칭 소고기. 투조에 파는 게 여기도 있었어. 이거 좋은 베이컨? 네,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간소고기. 그리고 저 간소고기도 요 우린의 함유량이 더 높은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9불 99. 다 일단 따이 닭다리. 와 달걀값이 내렸나봐요. 이렇게 지금 몇 개야? 18개 짜리인데 8불 9구. 달걀값이 내렸어요. 네? 이거 18개 엄청 많이 들었어. 요거트가 마침 세일. 4불 4구. 아 이제 이거 말고 원래 이 메이플 힐 요거트가 더 좋긴 한데 이거를 이제 안 좋아해요. 호심증에. 하나 더. 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오 대박 사건. 메이플 우유가 있다. 6불 99. 하나 더 사야겠다. 하나 더. 코신칭 우유 좋아하기 때문에. 여부 우유는 3불 99. 라떼를 책임져주세요. 오랜만에 벨기에의 추억을 위해 스모크 맥주. 라떼. 어 오베론도 있네. 어 오베론도 살까? 너무 좋죠. 6개에 10불 99. 완전 괜찮은데? 가자. 잠깐만요. 나 못 들어요. 어, 오베론 너무 좋아하지. 오늘도 맥주를 담고 갑니다. 오우 코신칭 최애 코너. 오 스낵바가 세일. 세일에서 선불 사고. 오 시금치. 시금치도 좀 먹여볼까? 시금치도 좀 먹여볼까? 뭐하는거야. 귀여워. 생선 구워주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가자. 오늘의 장보기 끝. 병으로 먹으니까 1불 더 싸요. 이거 사자. 그니까 3명을 더비. 테트리스 하는 게 제품. 이렇게 샀는데 과연 얼마가 나올지. 얼마 예상해요? 100불? 나 150불 나온다. 와우 142.7. 예. 내 말이 맞았어. 알디 장보러 왔어요. 장보기.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요. 쪽팔리시면 쪽파 사러 왔어요. 네. 오예. 오늘은 쪽파가 엄청 많군요. 신선하게 그냥 하나 사야겠다. 이제 미니멀이기 때문에 하나만. 오이가 95센트. 오이 세일. 이 방토 맛있다던데. 맛있대요. 허니본. 과연 3불 8구. 어 이거 코신칭이 지금 먹고 있는 거. 쌀 과자. 엄마 하나 더 사줘요. 아보카도. 올게닉 아보카도. 사이즈가 작은데? 대신 가격이 싸지. 오 바나나가 초록초록하군. 집에 조금 있으니까. 연어.
어우, 너무 높아, 오빠. 미안하다. 이걸로, 이걸로 또 그거 할 거예요. 그거 싸먹는 김밥. 두 개. 또 뭐 사줘. 아, 나 그 감자깡 같은 과자 지난번에 진짜 맛있어가지고 또 사려고요. 알디는 맘 놓고 사. 사도 사도 싸. 맘 놓고 사도 싸. 헐. 아무리 찾아도 그 과자가 안 보여요. 없어. 없어. 충격사건. 충격사건. 과자가 없어. 어, 닮았어. 닮아. 기분 안 좋아. 닮았어요? 안 닮았어. 아니, 그 감자가, 과자가 없다고. 그거 어떡해. 애착 인형이었네. 냉동식품은 안 사기로 했지만 이건 사야 돼. 홍합은 진짜 알디 오면 필수품이죠. 그 다음에 오빠 오빠 나 이것도 먹어볼까? 이거 해산물 믹스가 있다. 오, 그래? 어때? 오. 해산물 먹으면 너무 맛있어. 네? 아니 이거 그걸로 해먹게. 그거 먹을래? 아니 그거 순두부찌개. 아, 너무 맛있어. 완전 대박일 것 같은데. 콜라. 아, 저 이제 콜라 안 먹기로 했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안 사고 여기서 살려고. 안 사면 되잖아. 안 먹기로 했는데 왜 사는 거야? 혹시 땡기는 날을 위해서 사야 돼. 어? 7불 2옥 진짜 싸다. 12개에 7불 2옥. 집에 갑니다. 결국에 감자깡 과자 못 사고 집에 갑니다. 오, 40불. 오늘은 좀 많이 나왔다, 은근. 알디에서 40불. 알디에서 40불이면 진짜 많이 나온 거거든요. 뭐 때문에 좀 비싸게 나왔지? 아이, 김치. 오랜만에 코스트코 장보러 왔어요. 왔다, 장보기. 저 이제 캠핑 갈 거거든요. 그래서 캠핑용 장을 후딱 보려고요. 밴드가 세일. 자꾸 칼질하다 손 가끔 비잖아. 거의 저 이거 되게 많이 비기 때문에. 어, 근데 평생 쓸 용량인 것 같은데요. 엄청 커. 오, 아웃도어 용품이 엄청 나오고 있어. 이제 여름이 실감 나네요. 더워도. 어, 추워. 어서 가자. 오늘은 살 것만 빡빡빡 사야 돼요. 삼겹살이 그나마 상태 좋은 걸 사야 돼. 어? 이거 좀 괜찮나? 여기요! 와우! 비닐봇. 오, 오늘은 스스로 일하는 비닐봇. 삼겹살. 쿠신쟁이 좋아하는 치즈. 10.59. 키친타올 세일. 키친타올은 진짜 영혼의 단짝이에요. 내 키친은 소중하니까. 내 키친이야. 아니! 이것은! 아, 미안해요. 아줌마가 놀라셨어. 기저귀 사야죠. 하기스 기저귀가 세일해서 41.99. 이거 너무 찢어졌다. 쿠신찡. 빤스. 쿠신찡 빤스. 자기 빤스인 거 알까요? 드디어 계산. 지금 계산하고 피자 먹고 투조 가려고요. 오, 완전 성공했다. 122불. 투조 왔어요. 오늘 미니카트를 끌어야겠군. 아직 키가 작다. 아직은 작다. 신나는 투조. 무엇이라도 먹을까? 이거 시저 먹을까? 아니면 이거 먹을까? 시저. 최악이야. 이거 먹어. 카도 사야지. 족파. 오랜만에 꽈리고추. 내 거야, 내놔. 어, 밀어봐야지. 오, 거꾸로 밀고 있어. 4불 99. 아보카도 주세요. 쿠신칭 아보카도. 내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집에. 또 뭐 사줘. 아, 또 닭고기. 이거 내일 구워 먹으려고요. 잠깐 하나 더.
아빠 커피 콩. 다른 거 먹어볼게. 그래, 맨날 똑같은 거. 다른 거 해도. 남편 커피 콩. 달걀. 검사를 해야 돼요. 합격? 오, 합격. 99199. 어,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브랜드를 따주세요. 오, 유통기한이. 오, 23일. 두 개 살까? 이거 완전 순삭하잖아. 몇 잔주로 진짜 레알 딱. 이걸 왜 하는 거야? 배를 왜 까는 거야? 배를 왜 자꾸 까는 거야? 끌어봐. 오. 오. 오, 오랜만에 냉동 코너 오니 신메뉴가 많은. 신메뉴가 많군요. 그러게. 스페니쉬 신메뉴 계산하러 갑니다. 계산하러 갑니다. 오늘의 미니멀 장보기도 성공을 했습니다. 초 미니멀 장보기. 아, 요새 미니멀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아침부터 타게. 오, 이것 봐. 1불. 이거 살까? 이거 쿠션찜 그거 해주는 거. 비눗방울 이거 부는 거. 오, 대박.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 그로서리 장을 봐야 돼요. 저희 딱 먹을 것만 살 거예요. 이제 곧 한국을 갈 거기 때문에. 오, 해피에그 가득 쌓여있어. 확인해야 돼. 합격? 어, 충격 깨졌어. 어, 충격. 와, 이거 또 깨졌어. 어, 와, 충격. 와, 충격. 또 깨졌어. 여기 오늘 뭐죠? 다 깨져있는 거 아니야? 와, 와, 진짜 너무 충격이다. 잘 봐야 돼. 어, 충격. 와, 여기도 깨졌어. 아니, 뭐야? 한 개가 없어. 이게 누가 가져간 거야? 제발. 오, 그냥 멀쩡하다. 합격. 달걀 하나 고르기 이렇게 힘든가요? 우유. A2가 숨어 있어. 집에 우유가 하나도 없어요. 라떼를 못 마셨지. 하나 더. 우유는 정말 금방 먹기 때문에. 이거는 쿠션찜 우유. 5불 79. 오, 쓰레기 봉투 3개 사면 10달러 기프트카드 준대요. 헐! 써야 되는 거야? 없어? 근데 이거 충격적이다. 이거 봐봐. 12.89 이상 사래. 근데 이거는 지금 세일해서 11.59야. 이런 사용술 하나만 사야겠다. 쓰레기 봉투 11.59. 이거는 유통기한 없겠지? 유통기한. 아, 진짜 유통기한 왜 이렇게 진짜 가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쓰레기 봉투, 포신증 요거트 4.59. 오랜만에 샐러드. 오빠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샐러드 해줘야 돼요. 한국 가기 전에 살 빼야 되는데. 헐, 아니 냉동 코너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냉동 금지잖아. 카신진 폐구유. 이것만 사서 먹어. 유통기한 폐구유. 코신진 거 7불 59. 비싸요 은근. 와, 아기자기한 여름 코너. 어, 이것 봐봐. 이것 봐봐. 트리 이거 완전 편한데? 별로야? 어, 딸기, 아보카도, 어, 아이스크림. 오, 우리 캠핑을 많이 가니까 이런 거 한번 구비해두겠다. 이쁜 걸로. 이것도 이쁜 거. 어,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하나 더 사야겠다. 엄마, 알겠어. 뭘게요?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훨씬진 코너. 여러 가지 맛으로 사야겠다. 뭐라랑. 치약이 똑 떨어져서 12.49. 가자. 오늘의 장바구니. 어, 이걸로 지금 한국 가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강제로 버텨야지. 지금 한 10일 남았는데 한국 가기 전까지 괜찮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한국 준비. 주사 맞고, 이제 이거 루테인 영양제 사가려고요.
이번에 월마트에 왔어요. 안아. 저희는 지금 시크릿 카메라, 집안에 설치할 카메라를 찾고 있어요. 밖에는 완벽하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집안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헐, 없어. 원래 쓰던 게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아마존에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텐트 예쁘지? 이거 우리 뒷마당에 치자. 키즈 캠핑 텐트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뒷마당에 딱. 가격도 싸요. 29.98. 먼저 싸다. 카트 끌고 가오! 보통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요 쿠션증 전용 체어도 사려고요. 요거는 14.97.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모스키토 이런 거 필요 없나? 이거? 이거 우리 집에 있잖아. 이거 샀잖아. 기억 안 나나 봐. 기억 안 나. 애드빌도. 저 장보러 왔어요. 엄마 여기 있어. 응. 장을 안 보려고 했는데 몇 개가 모자라가지고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쪽 빠르지 않게 다 써요.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장보이다. 양파도 딱 하나만 살 거예요. 하나에 99센트. 코슌찡 먹일 아보카도. 코슌찡 먹일 닭고기. 이거 구워주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닭다리 뜯읍시다. 소고기. 아, 또 시시콜로 빠질 수 없죠. 어? 괜찮은데? 아, 내 스타일 아니야. 노노노, 내 스타일 아니야. 스파이스 무슨. 난 생각보다 괜찮아. 맥주 한 줄 딱이야. 어, 그걸? 맥주 한 줄 딱. 안 돼. 너 안 돼, 넌 안 돼. 안 돼. 오빠. 안 돼. 산불이. 오, 유통기한 내년까지. 근데, 네, 한국 갔다 와서 해야겠어요? 굳이 지금. 두부를 진짜 하나를 살까, 두 개를 살까 고민이네. 하나 사자. 하나 살까? 그자, 하나 사자. 마지막 두부다. 어, 이거. 한국 어머님 선물로 고추장 어때? 고추장 선물로? 어, 이거 선물로 아주 딱이죠? 미국 특산품. 미국 특산품. 아, 손가락질 재미들 있어. 어, 이거 투조 특산품. 아, 이거? 나 선물. 피쉬에서 오일이 나와요. 재미없어. 먹고 싶어?